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이루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네. 내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예주,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쉬게 하소서. 예, 아버지,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와 함께 동행하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에이, 드럼 한 걸음. 한 걸음. 더 목소리를 높여서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날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난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우리 가리
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장난은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그 십자가 길을 다 따라가리. 아멘.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이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찬양의 위에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미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심령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연주회를 하고 주님 앞에 합창회를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진리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돌들도 들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주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진노의 자식과도 같았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놀라운 지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영광을 선전케 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은 이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이성호 목사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주님이 오늘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예,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 많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아무런 믿음 없는 표정 말고, 정말 여기 머스트헤븐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 명이 천 명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예배는 한 3천 명에서 약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예배인데 오늘은 한 2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예배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사실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뚱아리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설명했지만 오늘 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고 또 너무나 복음만 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이성호 목사님 오늘 또 모셨는데요. 주님 한 분은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환영하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심을 여기며 말하니라. 아멘. 아, 반갑습니다. 네, 이성호라고 하고요. 아, 제가 요즘 일하면서 그 주중에는 좀 일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제가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사역을 뛰다 보니까 제가 한 달 만에 한 7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운동을 가리키는 사람이 이렇게 빌빌거려가지고 요즘 좀 예, 좀 모순적입니다. 예,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졸려요. 제가 새벽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설교하러 다니면 초대하는 곳이 되게 미워요. 예. 미워요. 예. 그래도 뭐 기쁘게 왔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그 저희 마음을 좀 먹먹하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났던 테러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터키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두 개로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테러 같은 소식들이 간간이 들려왔는데 요즘은 이 테러 소식이 너무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수백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죽고 정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한 사건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저희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아주 좀 어두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뒤돌아보면서 아, 정말 요즘이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정말 더 가까워졌구나.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각 처에서 이런 슬픈 소식과 어두움의 소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좀 무서워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기대감도 생기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더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예, 크리스천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운동은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근심하면서 또한 깨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떤 삶의 가치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는 삶의 가치와 삶의 비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뭐죠? 곧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연합해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사명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더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참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20만 명이 모였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삶으로 저희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 살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은혜 좀 받으면서 가끔 좀 위로받으면서 가끔 교회에서 좀 내 마음 편안해지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따르면서 아직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지상태 명령을 저의 헌신과 저의 순종을 통해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성경의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두 양반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의 삶을 저희가 좀 함께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살리는 삶을 향한 성경적인 원리이구나, 우리가 함께 좀 배우면서 우리 또한 이 원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원리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삶을 주님께 던지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위로 받으려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뭔가 좋은 느낌을 얻으려고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건 예배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몽땅 싸그리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뻔하고 뻔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생 속에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리라. 주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의 가까워 하심을, 가까이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시대 속에 현대 크리스천들과 현대 교회, 저를 포함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게 뭐냐면 요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상실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예배는 있지만 절박한 예배는 없습니다. 기도회는 있지만 절박한 기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임들은 굉장히 많지만 정말 절박한 모임들은 흔치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구하는
이번이 마지막 인양 그런 태도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임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뭐 쉽게 예배도 접할 수 있고 쉽게 설교도 접할 수 있고 쉽게 많은 모임들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를 가는 저의 태도 자체가 절박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또 안 가면 괜히 이상하니까 또 가면 또 좋으니까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이 예배 안 드리면 죽을 심정으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예배인양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편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별 뭐 기대감도 없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요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거의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처형시킬 수 있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잡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찬양 아시죠?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목마른 시냇물이 사슴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주 심각하게. 근데 그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시편 말씀에 이 목마른 사슴, 이 목마름의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아 목마르다, 물 마시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헐떡헐떡거린다라는 뜻이에요. 당장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사슴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너무 그냥 예배가 흔하니까 또 집회가 흔하니까 또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가 제가 흔하잖아요. 사실 이번 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돼요. 죽었어요. 이제 방학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전에는 코치하고 밤에는 또 집회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또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고생을 이빠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집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론 제 자신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초대받았으니까 그냥 설교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목마름으로 절박함으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모두 복음을 붙들자 우리 생명을 걸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끔 제 자신도 너무나 그냥 쉬운 마음으로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갈 때도 있어요. 하, 언제 끝나지? 얼마나 주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제가 순수함과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 자신도 그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절박함이 전혀 없는 그런 정말 이 생뚱맞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머스트 워십을 통해 저 자신도 다시 절박함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주님을 찾았어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아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라.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라.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내가 따로 떼서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힘쓰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자동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사기꾼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선교지 곳곳에 이동할 때마다 항상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예요? 기도처예요.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예배할 장소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기도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서 발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곳을 시점으로, 기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 게 있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졸립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제가 출근을 하는데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저한테 기도처가 생겼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쓰는 예배당이 저희 교회당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못 써요. 주일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무실도 없어요. 그래서 출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리스타일한 그런 삶을 제가 살다가 요즘 제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출근하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피곤해요. 체력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가서 운동을 계속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힘들기도 한데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체육관에 도착하면 새콤을 풀고 제가 불을 다 켜야 되고 문을 다 따야 되니까 근데 불을 켜기 전에 문을 따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땀 냄새가 쩔어 있는 그 체육관 안에 깜깜한 그 체육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체육관에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혼자 깜깜한 데 앉아서 무릎 꿇고 찬양도 하고 주님을 부르고 정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이 나를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느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오늘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잘 섬기게 해 주시고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처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는 또 어떤 축복, 어떤 원리가 적용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아비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 안 하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매일매일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한 형제를 만납니다.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가 있는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는 매일 거기 앉아있는 사람인데 하루도 안 빼고 매일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나칠 수 있는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지나쳐요 아니면 멈춰요 그 앞에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공유하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열어서 뜯어볼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앉은뱅이 같은 그 형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앉은뱅이가 누굴까요? 앉은뱅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앉은뱅이는요, 누구를 특별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예수가 없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앉은뱅이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 앉은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어요? 죄인입니다. 앉은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났듯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앉은뱅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앉은뱅이를 취직을 시켜줄까요? 누가 이 앉은뱅이를 고용할까요? 누가 이 앉은뱅이에게 시집을 갈까요? 이 앉은뱅이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앉은뱅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앉은뱅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움직이질 못해요. 누가 들어가지고 민문이란 성전 앞에 갖다 놔야지 그때야 비로소 구걸할 수 있는 게 앉은뱅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앉은뱅이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가 없는 영적인 앉은뱅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앉은뱅이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 직장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가족 안에 영적인 앉은뱅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 주변에 내 친구와 내 동료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만나지만, 우리 매일매일 지나치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그들에 대한 마음조차도 없고,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지,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우리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칠 수가 없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내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가 말을 건넬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그런 크리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한 명의 기독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앉은뱅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서가지고 뭐합니까? 앉은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근데 앉은뱅이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때 앉은뱅이는 지금 무엇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까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기를? 예, 돈을 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도 거지예요. 요즘 두 거지가 만난 거예요. 걸어다니는 거지와 앉아있는 거지가 만난 거죠. 줄 것도 없는데 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참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거지 앞에 굉장히 쪽팔린 고백을 해요. 나 돈 없어. 이 앉은뱅이가 얼마나 황당해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왜 섰니? 내 거 뺏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안전뱅이들 앞에 멈춰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솔직히 때로는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근데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기독교인들의 1차적인 사명은 이 세상에 필요를 채워주는,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역들 가만히 제가 보면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요즘 수많은 교회가 가장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뭐냐면 현실적 필요 채워주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면,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1차적 부르심은 그게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선교지의 사역들은 현실적 필요 채워주는 사역들입니다.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거를 먹여주고, 옷을 주고, 물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주잖아요. 그럼 어떤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냐면, 아,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분이시구나. 이런 왜곡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까요? 현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현실만을 위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현실만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기복적 신앙이, 그런 현세적 신앙이 이런 잘못된 선교를 통해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잘못된 사이클로 반복되고, 그게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번영신앙이 되고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앙에, 그런 선교에. 선교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호하고 구제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한다면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구제사역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사역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말을 핑계로 대요. 하나님께, 주님 돈이 없어서,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학력이 별로 없어서, 내가 아직 실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핑계를 많이 대는데 여러분, 핑계치 못하리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좋은 학력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스펙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예수를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돈이 없으면 예수를 못 주는 양, 스펙이 없으면 예수를 못 주는 양, 좋은 학력이 없으면 예수를 못 주는 양, 우리가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실력을 쌓아라, 높은 데로 올라가라, 최고가 되라,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된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그런 데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다. 이 다음 말이 죽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를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가 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너한테 준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말로 예수 말해도 생명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오늘날 왜 선교가 잘 안 될까요? 제가 볼 때 정말 안에 예수가 있는 크리스천이 과연 많을까 싶어요. 내 안에 없는 거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없는 건 나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실제여만 내가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지만 내가 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실제이십니까?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신다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한테 있는 예수를 줄 수 없어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진짜 소망이시고 예수가 진짜 능력이시고 예수가 진짜 치유이시고 예수가 진짜 사랑이시고 예수가 진짜 거룩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예수가 온전히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유가나 목사님께서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실제여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또 두 번 아주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만 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앉은뱅이의 위치에 본인이 내려가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가 어떻게 증거됩니까? 어떤 원리로 이 생명이 흘러가나요? 여러분 예수는요 생명은요 낮아짐의 원리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냥 말만 하고 일어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 앉은뱅이의 그 낮아짐의 그 모습으로 본인이 내려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 낮아짐의 원리가 없으면 절대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낮은 곳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낮은 곳에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높은 데서 내려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예수 생명은 낮은 곳에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반드시 터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이 사람 살리는 사역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수많은 선교 활동들 가만히 보면 낮아짐의 원리보다는 높아짐의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선교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 보통 우리가 방문하는 선교지가 우리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보다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우리보다 많이 배웠어요? 덜 배웠어요? 덜 배웠어요. 때깔이 누가 더 좋아요? 우리가 훨씬 때깔도 좋아요. 피부도 우리가 훨씬 좋고 옷도요. 우리가 아무리 꼬지게 입고 가도 누구 옷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 옷이 훨씬 좋아 보이고요. 선교지 가면 못생긴 애도 예쁘게 보여요. 놀라운 기적의 장소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를 본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우월한 존재로 쳐다봐요. 왜요? 우리는 돈도 있고 우리는 또 얼굴도 빛이 나고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가 싸들고 간 또 한국 음식 먹고 있으니까 우린 물도 항상 생수로 마셔야 되니까 우린 이빨도 생수로 닦으니까 가만히 볼 때 선교지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훨씬 우월한 상태로 와가지고 훨씬 더 우월한 모습으로 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배운 상태로 와가지고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요즘 대부분의 선교의 모양새입니다. 물론 나쁘진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죠. 환경이 그런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복음의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교를 하려면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위치에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위치로 안 내려가면 정말 슬프게요. 아무리 귀한 사역을 해도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덜 배운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이 더 배운 사람에게, 더 가진 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가서 너무 퍼다만 줘요. 그냥 맨날 건물 지어주고 맨날 교회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있지만 진정한 교회가 없고, 나중에 현지인들이 그거 다 욕심내가지고 건물 다 갖고 도망가고, 이런 케이스를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왜냐면 주의 생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사람 살리는 원리는 내가 그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원리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동물 옆에서 가장 꼬진 나라에, 그것도 쫓겨다니면서 여관도 없어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왜요?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 기독교가 너무 잘 살아요. 우리 사역이 너무 화려해. 우리가 너무 잘났어. 요즘 기독교 그러면 부자 종교래. 근데 기독교는 초대교회를 봐도 부자일 때가 없었습니다. 화려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였고 굉장히 약해 보였고,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나약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때 얼마나 활발하게 흘러들어갔는지. 아멘이십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낮은 곳에서 흘러갑니다. 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과 동등된 입장에서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때깔이 훨씬 좋은 걸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는 그들을 낮게 보는 걸 어떻게? 일단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인 그러면 와 이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저희 선교팀과 함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낮아짐의 원리로 가서 그들이 딱 보기에도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 아니면 그런 사역이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게 있었어요. 가면서 그때 한 30명이 같이 저기 인도네시아의 어떤 작은 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해놓은 원리들이 있었어요. 원칙들이. 첫 번째, 현지인들이 절대 우리의 짐을 들지 않는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우리가 든다. 보통 선교지 가면요, 현지인들이 다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단체 짐들을. 절대 못 들게 한다. 우리 짐은 다 우리가 든다. 아무리 무거워도 여자라도 든다. 이 1차적 원리.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지 절대 그들에게 대접받지 않는다. 우리가 섬긴다. 그래서 정말 찌질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역 자체도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가 앞에 서서 뭐 공연하고 이러면 되게 우리가 또 부각되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사역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세족식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요, 그 산골을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곳을요, 물통을 이고 다니면서 죽을 뻔했어요. 주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물 들고 다니다가. 물통을 다니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냥 꾸역꾸역 며칠을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고개를 쳐박고, 세족식도 그냥 세족식이 아니야. 무릎 딱 꿇고 그들 앉혀놓고 우리는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들의 발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발 한 발 한 발을 우리가 정성껏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뛰어나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 힘들게 왔습니다. 저도 그 선교 반지 팔고 갔거든요. 돈이 없어서. 저도 반지 팔고 왔습니다. 갑자기 저희를 되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왜 왔노? 이런 표정으로. 우린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발 열심히 닦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 장난 아니구나. 힘들다.
함부로 못 오겠다. 근데 요즘 우리가 단기선교 얼마나 유행처럼 왔다 갔다 거려요. 여행 가듯이 막 사진 찍고 막 또 맨날 인스타 올리고 다 맞춰 입고 가가지고 공항에서 좀 가끔 좀 낯뜨고 온 게 여름에 공항 가면 다 단기팀이야.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어. 그리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타 하나 들고 다 가는데 물론 예뻐요. 뭐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가끔은 좀 이렇게 제가 씁쓸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물론 귀한 귀해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휴가를 내가지고 그 재정을 투자해서 가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낮아짐의 원리가 있는지. 혹시 이번 여름에 가신다면 낮아짐의 원리를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월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들의 아픔에 내려가야 되고 그들의 고통에 내려가야 되고 그들의 현실에 내려가야 되고 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달 좀 넘었어요. 초보예요. 제가 사회생활 40 넘어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취직을 처음 해봤어요. 제가 와, 정말 힘드네요. 제가 요즘 평신도로 살고 있으니까 평신도님들의 마음을 많이 알겠어요. 주중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가 막상 일해보니까 주중예배 너무 싫어. 그냥 쉬고 싶어. 그리고 제가 일해보니까 교회에서 공휴일날 사역하면 안 돼. 아 공휴일날 교회 오라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아 진짜 저도 요즘 공휴일만 기다리거든. 야 출근 안 한다. 근데 그때 교회 오라 그러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사실 뭐 월급이 쥐꼬리 많아져. 100만 원도 못 받아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합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거의 한 6시간 정도 일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물론 제가 계약할 때 저는 딱 칼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대표가 배려해줬지만 분위기상 절대 칼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수건도 개야 되고 샤워장도 정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차마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는데 혼자 토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체육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화장실 청소입니다. 쓰레기통 다 비우고 샤워장 다 정리하고 그 똥 닦은 휴지 버리는 게 매일매일 버리고 있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전 인간이 그렇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가끔 어떤 분은 휴지를 안 닦는 것 같아. 그냥 휴지 위에 싸는 것 같아. 그걸 제가 이제 또 붙여서 손으로 떼어가지고 버려야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 40이 넘어서 지금 40대 중반에 그리고 내가 지금 목회자인데 내가 이래봐도 그래도 막 초대받는 강사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샤워장 가서 또 이제 머리카락도 이 여자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우리 여성 회원들 정말 가입할 때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싶어요. 예. 머리카락도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제가 볼 때 남자 샤워장과 여자 샤워장 비교하면 여자 샤워장이 한 3배는 더 더러워요. 쓰레기도 얼마나 안 버리는지 정말 다 땅바닥에 버리고 머리카락은 온 군데 다 있고 수건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쓰시는지 분명히 여자 회원이 적은데 수건은 훨씬 많이 쓰셔.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섬기려고 요즘 노력을 많이 해요. 쓰레기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창문 닦고 정말 우리 코치들 대부분 다 20대인데 그것도 젊은 애들은 또 되게 농땡이 많이 피고 또 정해진 시간에 오지도 않고 수건 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 깨닫고 있어요. 일주일에 정말 몇백 장을 개야 되는데 그 수건이 배달되는 그날은 끔찍한 날이에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배달돼서 오는데 수건만 딱 보고 있으면 한숨이 확 나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수건만 계속 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개야 돼. 또 허리가 또 얼마나 아픈지 데드리프트보다 허리가 아픈 게 수건 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회원들하고 놀고 그들 섬기려고 정말 그들의 종처럼 다 갖다 주고 먹을 거 맨날 갖다 바치고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제가. 정말 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은 항상 먹을 거를 가지고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들을 섬기고 싶어서 항상 먹을 거 수북히 싸놔요. 운동하고 힘드니까 에너지바 이거 드시고 가라고 바나나 에너지바 막 이빠에 사가지고 거기 진열해 놔요. 그럼 또 얼마나 또 잘 처먹는지 또 다 먹고 이제 또 막 토끼고 막 이러는데
또 이제 회원들 또 만나면 또 같이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또 밥 사주고 제가 거기서 밥을 왜 사줘야 되는데 제가 얻어 먹어야지 코치인데 제가 또 밥 쏘고 또 한 번은 또 우리 또 노년 클럽이 있어요. 노년 클럽 운동하시는 노년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또 40대 넘은 40대 클럽이 있는데 갱년기 클럽 또 그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이랬죠. 우리 갱년기들은 우리 몸보신 해야 된다고 또 그 형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동생들 40대 다 모아가지고 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또 제가 쐈어요. 또 몸보신 하니까 또 오리백숙 이런 거 먹었죠. 한 10만 원 깨졌어요. 그래서 가서 한 4명 정도 가서 또 이제 오리백숙 열심히 먹고 우리가 이런 몸보신 해야 된다. 우린 갱년기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한 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소주가 땡긴데. 시키세요! 그리고 또 그 양반들이 또 제가 목사인데 또 소주 시키, 내가 돈 내는데 소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소주 샀어요. 그래서 소주 딱 나왔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또 받아가서 따가지고 오늘 제가 특별히 다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다 제 잔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받으면서 제가 이랬죠. 목사가 따르는 술, 이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열심히 따르고 또 그들은 제 잔 가져가서 저한테 감사하게 물 따라주고 소주 잔 들고 또 갱년기를 위하여 또 건배 한번 하고 이제 또 놀고 그냥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들이 되고 싶고 아, 저 소주 이거 할 때 누가 볼까 봐 얼마나 겁났는지 여기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사진 찍히면 또 어떡해? 이성호 목사 변질됐다 또 막 뜨고 막 이러면 어? 맨날 진짜 가짜더니 지가 가짜였구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어떡해? 그래가지고 참 겁도 좀 이빠이 나고 근데 그들의 친구가 돼야지 그들의 위치로 내려가야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밥 먹자는 친구가 찾아오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이런 친구가 찾아오고 목사님, 코치님이 목사님이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가 생기고 이단도 있어요. 회원 중에. 이단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랐대요. 자기는 다른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너무 궁금한 게 많대요. 코치님, 저와 한번 만나주세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수업 다 끝나고 밥을 사주면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얼마나 그 성경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그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우리 교회 와라. 근데 자기가 너무 좋대. 야, 난 갈 곳이 생겼대요. 근데 그렇게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섬기고 뒹굴고 굳은 일을 하니까 재밌는 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네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크로스핏 오전반 카톡방 만들어서 꽤 많아요. 그 방 안에 저를 초대했어요. 코치님 방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지금 막 교제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신나요. 살만 빠지고 있지만 예, 좀 신나요. 너무 고맙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이 나서 집을 나가요. 예, 물론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예,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예수님 안 믿어요. 코치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명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없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들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사역의 1차, 가장 큰 우선순위가 요즘은 저한테는 일입니다. 일. 일터. 그리고 저의 목회 현장.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 중이에요. 이번 여름에 한번 사역 딱 띄워보고 내년부터 좀 줄여야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역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람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을 거기에 좀 지장을 준다면 내가 조금 절제해야겠다. 왜냐하면 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한 명의 불신자와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혹시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죠, 다? 그죠? 나중에 혹시 이 설교를 우리 회원들이 듣는다면 어머, 우리한테 안준뱅이래.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네. 안 듣겠지.
공유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전도하려고 고치하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친구 되는 것도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친구 되려고 친구 하셔야 돼요. 아멘? 친구 되려고 친구 할 때 그 진실함이 보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건 우린 전도하려고 친구 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한 거야. 그건 다 알아채. 다 알아채요. 근데 정말 친구가 되려고 진실되게 친구가 되면 그들이 먼저 마음을 확 열고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회원들이 제가 하도 먹을 걸 챙겨주니까 요즘은 제 책상에 먹을 것들이 간간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코치님 드세요 하고 막 출장 갔다 오면 뭐 사오고 교회 성도보다 나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그런 애들이 없어 거의. 근데 막 뭐 갖다 줘요. 막 바나나 뭐 커피 막 빵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즘은 체육관 사람들이 성도 같아. 네. 할렐루야. 이거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복음을 줘야 되고 성육신해야 되고 복음은 성육신의 원리 속에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즈메이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함께 일으킵니다. 전도는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일어나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그려져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안즈메이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면서 걸으면서 춤을 추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놀라운 정말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예배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예배를 너무 보고 싶어. 우리가 예수를 줬는데 우리가 함께 낮아져서 그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함께 회복돼서 함께 생명을 누리면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걸으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예배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는 선교로 연결되고 선교는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선교가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거룩한 사이클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좁은 길 교회인데 이름만 들어도 오기 싫은 좁은 길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좀 이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려고 사람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인데 정말 감사하게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첫 세례식이 있었어요. 2년 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세례받은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한테 크로스핏을 가르쳐준 코치였어요. 이 양반은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저희 교회에 1호 불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이 가족 전체가. 그리고 지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양반이 펑펑 울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제가 맨날 그 밑에서 운동 배운 사람이 제가 이제 머리에 손 얹고 세례진 것도 얼마나 쌤통인지 확 그냥 더붓가 내가 막.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끝나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말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등신일만 한데 막 그런 얘기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할렐루야. 저희 세례식에 너무 감격 속에 다 울었어요. 우리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는 대상자들이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는 고백을 딱 하는데 한 문장을 읽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그게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성도들과 하느님 앞에 결정합니다. 이 헌신의 고백이었는데 이거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계속 울면서.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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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거를 믿음으로 엉엉 울면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매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는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깊은지 이런 역사가 욕심이 은근히 났어요. 주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자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 살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앉은뱅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때론 우리가 좀 모자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쫄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제가 처음에 일 시작할 때 굉장히 기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코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크로스핏 자격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코치들은 다 생활체육 지도자 뭐 그리고 다 체육학과 나왔고 또 어떤 대회에서 상 타고 이런 게 다 프로필에 있는데 저는 꼴랑 크로스핏 자격증 끝. 그러니까 저는 나이로 봐도 그렇고 퍼포먼스를 봐도 그렇고 저는 코치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취직한 게 은혜예요. 사실 이 나이에 그것도 몸을 쓰는 직종에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불신자 대표가 같이 선교적 마인드로 저를 취직시켜준 것도 아니고 불신자 대표가 저를 해준 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떨려서 잠이 안 오는지 몰라요. 왜?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내가 뭘 가리켜. 나도 지금 빌빌거리는데 나도 안 되는 게 많은데 나도 무겁게 못 드는데 내가 뭘 가리켜. 근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과 금은 네게 없어도 200kg는 백스쿼트를 못해도 네 몸무게가 66이라 할지라도 네게 있는 걸 너한테 주면 된다. 네게 있는 걸 줘라. 네 안에 예수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 그냥 같이 놀자. 재밌게 운동하자. 요즘 저희 운동 클래스는 그냥 놀자판입니다. 그냥 즐겁게 아무나 와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일터 모든 현장이 생명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사람 살립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분들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는 앉은뱅이는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사를 했더니 거기서 앉은뱅이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자기네들이 앉은뱅이래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예.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절박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수한 그 목마름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마름은 언제 생길까요? 목마름은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마름이 없는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따르고 싶으면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게 험난한 길이니까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열정이 가득해서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식은 내 마음에 무너진 나의 예배 속에 오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안전뱅이들을 지나칠 수 없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들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람 살리고 싶은 그 열정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때 그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내게 있는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건네줄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만났다 하고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고백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내뱉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실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로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의 하루의 일상만 보아도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하며 자책하려고 이러한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런 육체의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더 나 자신을 겸비하며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죠.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살겠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린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는 연약해, 나는 이런 방패막이 같은 이야기 속에 뒤에 숨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은 거 다 행하면서 언제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미래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제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일평생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더욱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부여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것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지금 이 순간 그냥 이 예배 자리 속에서 우리의 어떤 감동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그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본향 땅을 그리워하는 자들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용,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리. 나의 미래도 걱정치 않으니. 사나 죽으나 내 영혼 주의 것, 오직 주님만 응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도 이렇게 운동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한때 좀 쫓아가 보려고, 예, 생활체육자 지도자 자격증 공부도 해보고, 예, 근데 쫓다가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때마침 저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대상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건 바로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임하고 지난 7개월간 집에서 주부의 역할을 하면서, 또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머스트워십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 속에 제 7살 하연이와 6살 하준이의 그런 친구의 엄마들을 이렇게 놀이터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동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교회 다니지도 않는 동네 아줌마들이 저희 안수식에 참여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시장도 보러 다니고 그들도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들에게 무언가 성도를 삼으려고 하는 마음, 내 교회 성도를 삼으려고 하는 마음, 혹은 내가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접근했다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알게 된 엄마들이 어느덧 일곱 명, 여덟 명 늘어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기회 되면 우리 집에 와서도 성경 공부해주세요. 목사님 또 기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좀 하연이 하준이처럼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아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데 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그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돌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이웃, 내가 목양하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외면하고 살았던 그 이웃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비로소 이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너무나 감사한 시간, 또 우리 귀한 일터에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배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학교에서 또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그곳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 예수를 소개받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의 자리 가운데 나는 그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내가 있는 그곳에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영광스러운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헌금을 다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